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노인복지회관을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네. 이제 처음 왔으니까 적응을 시켜주실 누군가 있으시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때마침 개그맨 신동엽 씨 아버님께서 거기를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신동엽 아버지요? 네. 아버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내가 먼저. 신동엽 아버지 큰일 났다. 신동엽 아버지 내가 먼저. 그런데 더군다나. 있어요. 네, 더군다나. 옛날에 아들들이 동정업계에 있는데 어머니께서 당구를 좋아하시는데 또 당구 동호회 또 계세요. 네, 당구 동호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배드민트를 좋아하셨어요. 네, 어떻게 어머님이랑 이렇게 친구의 인연이 닿으시려고 하셨는지 친구입니다. 어디까지나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당구도 이쪽에서 치면 더 좋다. 뭐 이렇게 좀 알려도 주시고, 아, 여기에 룰은 이렇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워낙 거기에서 인기가 정말 많으셨던 거예요. 아, 아빠가. 네,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으셔서 이쪽, 저쪽에서 찌릿찌릿찌릿찌릿. 아,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 신동엽 씨 아버님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 후배님. 관심 어머, 끊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굉장히 배려가 많아. 네, 배려가 많아갖고. 네. 나도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배드민턴을 신동엽 씨 아버지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잘 잡아주셔. 잘 잡아주셔. 내가 제대로 못 치니까 날 아무도 안 잡아줘.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쥐고 안 잡는 거야. 그 이제 그때부터 신동엽 씨 아버지 올 때 기다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좀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집에 가가지고 또 밤중부터 화장을 해야 돼. 새벽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드리니까 우리 남편이 찾아가면 어떤 놈을 사겠나, 왜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난리야. 그때 고타법이라고 두들겨야 되거든. 그래. 두들기면 안 되니까 그때는 밀면서 말했다고.